제본용 스테이플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플러 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본용이라고 써 있는 H13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위에 부분을 눌러주시고 아래를 살짝 들어서 빼줍니다. 힘을 끼워주세요. 밀면서 끼워줍니다. 재본하고자 하는 보통 스테플러는 이렇게 두꺼운 게잘안 박히는데 이 제본용은 두꺼운 것도 잘 박힙니다. 닫아주시고 정리한 다음에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눌러주세요. 또 윗부분도 눌러주시고 아랫부분도 눌러줍니다. 튼튼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5개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3개. 그리고 시중에 보면 이런 제본 테이프를 팝니다. 제본 테이프를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세요. 먼저 이쪽 부분 떼시고 뒤집어서 하시면 됩니다.